네, 제 옆에 민주당의 박성중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TV에서 이렇게 네. 뵙다가 옆에서 뵈니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예전에 같이 방송하다가 이렇게 또 네.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하니까 더 좋네요. 네. 그 대변인께서는 지금 네. 상임위가 어디시죠? 정무위입니다, 정무위. 정무위. 네. 아, 이번에 국감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무위면? 정무위가 이제 보통 이제 부무조정실이죠. 네.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된 아, 주무부서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국무총리 산하에 이제 국가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지금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감독원. 아. 사실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것 같고. 국감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10월부터 시작됩니다. 10월이에요? 아, 얼마 10월, 안 남았네요. 네, 이제 9월 정기국회 하면서 10월 국정감사하면서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네. 뭐 증인 채택이라든가 국정감사 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일 겁니다. 아니면 국감 증인도요? 네, 그럴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아마 국감이 거의 좀 제가 예상컨대 제대로 안 되는 약간 파행의 연속이 될 가능성도 크죠. 민주당에서 국감 보이콧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될 텐데 예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특히 이제 입법부라고 하는 부분 국민의힘 대표한 입법부를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만든 입법이라든가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 행사 또 지금 얘기하는 뭐 협치라는 게 누가 협치를 안 했습니까? 저는 국무위원도 출석을 안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그렇게 하니까 국무위원은 출석할 명분이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10월에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됐고 예. 지금 얘기하는 금융감독원이 왜 이렇게까지 요즘에 정치 쟁점화 됐냐. 아. 금융감독원이 정치의 또 선봉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을 불러서 차근차근 이제 물어보면서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명하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국감 자료도 잘 제출 안 하겠네요. 지금 보면 아니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 후보자 할 때 이동관 그 위원장이 보면은 자료를 네. 거의 안 냈지 않습니까? 자료 안 낸 거에 대해서는 경고하지만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입법 조치를 통해서 안 냈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미비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무조정실이면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어떤 수한테 네. 버스 요금이 진짜 얼마인지 알아봤냐고. 야 진짜 네. 참 택시 요금과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이제 총리실 이제 쭉 네. 보면 보통 이제 책임 총리제를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윤석열 네. 대통령 네. 대선 네. 공약 때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국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힘이 없잖아 솔직히. 그냥 뭐. 한덕수 총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장관에 그렇지. 대한 임명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실국장들 임명하시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워놓는 거라 그냥 세워놓는 바지사장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걸 저만이 알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실제 자기도 알겠죠. 지도 알 거예요. 자신도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역대 보면 이제 총리에 대해서 뭐 옛날 예해찬 총리가 됐든 뭐 총리를 네. 보면 그 권한을 인정해주고 네. 실제 내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 그리고 국정 아젠다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하는 게 없죠 지금. 오더성만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실이 하면 오더해서 그냥 정부가 마무리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뭐라고 할까요? 좀 그래도 어젠가 그 국회에서는 네. 민주당 의원이 아니 왜 정부는 네네. 도쿄 전략이 입이냐 그러니까 화내대 이분 아니 입은 아니라고. 그럼 뭐 그 정도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는 정부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국익을 대변한 게 아니라 일본을 대변하고 일본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적하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 우리나라 국가는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면서 화내고. 지금 정부 윤석열 정권의 공통적 특징은 핵심을 비껴나가는 다른 쪽의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을 덮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 너무 많어.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많아서 저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도대체. 뭐를 방송에서 얘기할지. 국회도 그렇습니다. 국회도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악재가 악재를 높으면서 윤석열 정권 지금 연명하는 단계에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연명하고 있죠. 자신들이 만든 악재를 또 다른 악재가 덮어서 이슈를 예. 덮어버리고 예. 그 악재를 덮으면 다른 악재가 나오면 아주 미시적인 해당하는
당사자라든가 핵심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 이슈를 덮어버리고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죠. 처음에 김건희 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있다가 그러다가 뭐가 터졌죠? 하여튼 하여튼 너무 많어. 저 비가 많이 와서 오송 참사 있었고 또 뭐 하도 많아서 기억도 안 나네. 저도 해병대 최수근 상병 있었고 지금 뭐 이름 말할 수 없고 후쿠시마 해고염수 그래서 홍범도 장군까지 하루하루 하는 행보가 그들의 워딩 자체가 다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무슨 거대한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제가 볼 때는 땜빵인 거죠. 요걸 했는데 잘 안 돼. 안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념이라는 얘기도 지금 보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나온 거란 말이죠. 자유 얘기하다 이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국가의 방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참모라든가 그런 국정을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학계 얘기도 그렇죠. 들어보고 또 국정의 이제 자문단들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가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만 해도 2010년도에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서 국민의 질타가 심하니까 여러 개 얘기 들어보면 사기도 들어가. 그래서 뭐를 내세우냐면 공정사회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절차적 과정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왜 그러냐면 초기 국가 아젠다 세팅을 할 때 이명박 정부도 무슨 녹색 성장 하나 내놓고 뭐 이런 것들 내놓지 않았습니까? 747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자원외교 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국가 아젠다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 전혀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국가 언론들도 만나서 자문도 들어보고 얘기도 듣고 그런 과정들을 했어요.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자문한다고 합니까 지금? 자문하는 사람 하나 없지. 그러면 그 참모진들이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보통 공청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예. 뭔가 이제 수기와 공론의 과정을 만드는 건데 그냥 어느 날 대통령이 뚝 던져요. 그냥 아 이거 이념이 중요하다. 지금의 이념의 시대냐고 지금 저는 깜짝 놀랐고 보통 공격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가 진보에게 공격하는 용어가 이념의 과잉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데 보통 보수는 실용적 가치를 얘기를 많이 하고 진보는 그래도 명분이라고 하는 이념의 가치 그러니까 국가에 있어서의 가치가 무엇이냐 인권의 가치가 되느냐 그런 복지정책이 이런 거에 맞는 거냐 뭐 이렇게 교육정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경제성장이라든가 실용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권은 이념을 얘기했다? 그럼 지금 이념의 시대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역행을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누구랑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거기에 따른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구조를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이 정권? 아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참 저는 그 권력의 속성을 이제 꼭 보면은 권력자들은 5년이든 10년이든 누구나 뭐를 생각하냐면 이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권력이 영원하고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권력이 자기들이 약간 물러섬이 있다라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 물러설 때 또 다른 힘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권력의 폭주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저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의 폭주기라고 봅니다. 그 폭주기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그냥 수기와 공론 없이 툭툭 던지면서 그냥 내 마음껏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권력의 폭주기인데 여기서 항상 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권력을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잡았죠. 집권했죠. 집권한 이후에 권력의 유지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유지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권력의 승계 단계예요. 근데 이 승계 단계에서 항상 권력은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가 총선인 거죠. 총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공천을 다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내부에서 자기 공천을 통해서 나를 그만큼 충성해왔는데 잘랐다? 그걸 또 용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로 넘어가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네. 차기 대권 구도로 넘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선 이후에 넘어가면 권력의 승계 과정에서 거기서 분열이 반드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승계 과정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윤 대통령이 저는 여러 이제 바로미터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총선에서 지지율이 윤 대통령의 국정 지도가 확보가 안 되면 네. 내부에서 상당한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아, 그것이 총선에 윤 대통령의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목소리가 있고 내부 분열 조수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총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 지도라든가 국정의 난맥상이 드러난다고 하면 차기 권력 구도와 맞물려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자, 근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네, 이재명 예. 대표가 이 더 이상 못 보겠다. 제 표현입니다. 네. 국민 항쟁 선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당내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당내에서는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뭐 예. 당내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얘기를 드리면. 네.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8석, 100, 처음에 이제 180석 갖고 있었는데 네.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뭐 하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봐요. 네. 민주주의는 제도화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의회 안에서 특검도 하고 회의만도 내고 이상민 책임 안 지니까 그렇게 싸워서 해임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의만 내가지고 그 탄핵까지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그것도 거부권도 민주주의에서의 헌법적 권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어떤 국정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안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모든 것을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은 보이콧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런 모든 건강에 대한 문제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의회에서 해결하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항의도 하고 그렇지.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러면 정부가 마지못해서 따라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의회 자체를 다 무산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폭주 아니냐 정말.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검찰 수사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국민의 생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구나라고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당대표가 말씀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 국회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국민 항쟁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해결해야 된다. 국민과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네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참여해서 대표를 뽑아서 갈등을 조정을 하라고 했고 그것을 책임지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네. 지금 국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거냐? 국회 안에서 논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안 열어요. 안 열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현안 질의를 해서 국회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거 아닙니까? 견제와 균형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하게 막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 과연 그러면 국회가 이렇게 무능화되고 불능화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입법 기능인데 입법하면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야 이거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목소리가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이? 그렇죠. 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저도 이제 지역에 가보면 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 다들 얘기가 네. 이해를 못 하겠다.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미친 거 아니냐?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국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하느냐? 국가 운영이 있는 거냐? 국가 시스템이 있는 거냐? 그냥 대통령 혼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대로 둘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마 당대표도 고민을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언어를 했겠죠. 그런 언어가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네. 그 얘기 이제 거리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제 투쟁에 이제 가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겠지만 그렇죠. 투쟁의 방법이 이제 국회 내에서도 있지만 저 오늘 저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로텐도에서 1박 2일 이제 규탄 대회를 또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밤 7시부터 이제 하는데 저녁 이것도 국회 안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상임이 열려서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
국회 안에서 노태운동들 하고 또 국회 안에서도 하고 네. 그러면 또 시민사회에 더불어서 또 장외에서도 이 목소리를 전하게 되는 네. 거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그 단계에 온 거죠 지금 볼 때는. 지난주 토요일 날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가 네, 있었는데 네, 네. 거기에 민주당이 참여한 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기구가 상당히 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 예를 들면 87년도에 네, 네, 네. 그 뭡니까 국민의힘본부가 형성됐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다 제야당 들어가고 제야 들어가고 학생 들어가고 다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전두환 정권이 양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네, 네. 막 그런 구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이게 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우리 일본이 네. 어떤 역할을 했나 특히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서의 네. 문제를 볼 때 뭐 조선시대만 해도 그냥 예. 1592년 명청 교체기에서의 네. 그 이전에 이미 이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켰고 네. 그 가운데에서 그 당시 일본의 어떤 침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몇백 년이 흘러나서 1910년도 8월 29일이죠. 그 당시 국권 침탈에서 한일합방이 네. 일어났고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사실은 분단이라고 하는 원인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미소 간의 어떤 냉전 그렇죠. 체제도 있었지만 예. 예. 근본적 원인은 일본의 침탈이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IMF 1997년도도 보면요. 동아시아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지만 일본의 엔화가 먼저 빠져나가면서 일본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가속화됐던 있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할 때 1940년대 요새 홍범도 얘기, 장군에 대한 네. 얘기도 있는데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동아시아에 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탈에 의해서 태평양이 그야말로 전쟁터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태평양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바다를 얘기할 때 우리의 보고이고 엄마라고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바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고 네. 그것이 특히 우리나라 침탈이 돼서 네. 몇십 년의 그 압박 체제 하에서 그는 국민의 고통을 겪었고 네. 그 제일의 과제가 뭐였냐면 독립 아니었습니까? 광복이었고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부활인 광복을 우리가 해방이었고 그것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홍범정 장군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역사적 부정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다, 동해 지금은 동해가 일본에 뿐만 아니라 지금 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과 삶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는 이 역사적 과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터전을 지금 일본이 또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도 제2의 태평양 침략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아마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다 또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겠죠. 다 나오겠죠. 다 나올 겁니다. 나옵니다. 안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나왔어.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예. 한국의 언론이라든가 한국의 정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일본의 전 총리라든가 스가 요시히데라든가 일본 언론에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야, 후쿠시마 핵 오염수 이제 하기로 했다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써서 나오고 또 아, 그 다음에는 수산물 개방으로 아마 갈 거다. 예. 이미 일본의 시나리오대로 다 하고 그것은 한일 간에 뭔가 내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지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예.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향후 9월 정기국회나 국감도 국회가 예를 들면 이제 협상을 하거나 네네.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거나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그건 불가능한 건데 지금 보니까. 그럼 박강원 원내대표도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봤을 때 답답해 죽겠어 그 양반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제도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파트너가 있고요. 여당과 함께 하는 예를 들면 중요한 뭐 방송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은 그렇죠. 그건 왜 이번에 상정하는 이제, 거예요? 이제 국회의장이 조금 더 여야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김진표 의장? 왜 그러면 또 국회의장의 의사권을 진행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여야 합의도 해야 되고 또 의장이 또 그걸 관련해서 열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의장 입장에서는 법을 만드는데 뭐 숙려기간이라고 할까요?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라 이렇게 이제 그 보통 국회의장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답답하죠. 7월에 원래 처리하려고 했다가 8월로 말이에요. 갔다가 지금 9월로 넘어가. 그러면 9월에 과연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방송법은 이동관 문제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9월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국회를 안 여냐, 안 열 수는 없는 거니까. 법은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박강원 대표는 또 그 여야 원내대표와 이제 원내 수석끼리 만나서 법안 처리에 대한 것들 또 논의하고 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도는 제도적으로 가는 거죠. 또 거부권 행사할 텐데.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방송법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노란봉투도 마찬가지겠죠. 그 노란봉투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국회가 지금 이제 상당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항쟁을 선포한 거군요. 그런 배경이 상당히 그렇게 있겠군요. 하고 이제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고 그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12월 한 23일 이후에는 두 개의 특검이 이제 발의가 되는 겁니다. 아, 그때 되나요? 예, 예. 뭐 되는 거죠? 그죠.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아. 그 숙려 기간이 법사위에서 180일이고 국회에서 60일입니다. 그러면 240일이 지나면 그것도 패스트 트랙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 예전에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안 됐는데 이것은 이제 법사위에서 한 180일 있다가 다시 본회의로 와서 60일 하면 240일 하면 23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겁니까? 이제 23일 날 이제 처리할 수가 있죠. 처리할 수 있는. 그러면 5분의 3이면 180석이 넘으면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고 특검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윤석열 거부할 거예요. 또. 거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흐름인데.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가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의 포커스를 맞춰서만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 검찰의 수사는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당대표 된 게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그런데 막상 봤더니 50억 클럽, 박영수 돈 받았고, 곽상도 돈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이 이제 발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당시 이제 12월에 여론 지형이 또 어떻게 되고 또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또 거부권을 진짜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아닌가? 아니 자기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부분에 법적인 문제, 유법의 문제, 탈법의 문제, 불법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적으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그런 여론들이 할 것 같아. 거부권이요? 근데 그 아니 뭐 물불을 안 가리는, 물불을 좀 안 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2월 말에 되면은 이제 총선 전국으로 이제 10월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넘으면서 12월 말은 이제 그야말로 달라지는 거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분위기와 내일 다른 거고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장 걱정하는 게 수도권 민심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걸 겁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제일 문제는 경제적인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뭐 다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보면은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하고서 쭉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역대급이죠, 지금. 예를 들면 IMF나 뭐 IMF 때도 아마 높았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그동안에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계속 낮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저성장 국가라고 하는 일본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더 낮고 더블로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낮는데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내에 갈등 요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외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실용 외교로 가야 되는 건데 경제 이익 외교로 가야 되는데 이념을 내세워서 그러면 중국하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얘기가 계속 하는데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럼 교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펴고 있단 말이야. 경제는 실리 외교죠, 정말. 그렇게 하면서 국가를, 국부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곳곳이 저는 멍이 들고 있다. 사회 곳곳도 멍들지만, 경제 곳곳도 멍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거고요. 기업들도 지금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근데 얘기를 못 한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예. 압색당할까 봐. 검찰 수사받고 뭐 그렇게 할까 봐. 속은 끓고 있겠죠. 끓고 있겠지, 완전히.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이 1.2 예상됐는데 1%도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 지금 그리고 사회 곳곳에 있었던 이런 부조리한 문제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내년 이제 가장 중요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겠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단합과 더불어서.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가야 되는 거죠. 단합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얘기를 든 검찰의 수사가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쭉 봐왔더니 검찰의 무도한 수사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변수도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 면에서 외부의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문제들이 무도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들도 이거 단일 대우를 해서 이걸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더 커진 거죠,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일부 몇몇 일부는 사람, 있는 거죠, 일부는. 그 사람들은 언론에 나가고 맨날 흔들죠. 맨날 흔들고 이상민인가 그 양반은 이제 갈라 그러는 거 아니야? 어째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이재명 뭐 물러나? 아니 물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당대표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흔들고 김종민 의원인가요? 그 양반도 예. 그러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지금 뭐 자기들의 이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공통분모를 만드는 거고 힘을 만드는 건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거기는. 그 동조가 안 되는 거죠. 동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워크숍에서 어땠어요? 실제 1박 2일? 워크숍은 이제 그 이전에 보면 이제 워크숍 1박 2일 워크숍이 민주당의 이제 여러 특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부분까지 거론되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거라 언론에서 막 그렇게 썼는데. 글쎄요, 언론에서?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요. 전혀 아니었대요. 아니요. 후속 기사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딱 봤을 때 지금 검찰의 이러한 무도함,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이런 것들 다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결국은 단합이고 하나 돼야 되고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잘 준비해서 입법화 만들어서 총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워크숍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 항상 얘기하던 서른 의원이요? 네. 뭐 서른 의원은 늘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울림도 없습니까? 울림이 없죠. 의원들 사이에 없어요. 네. 아. 울림이 없죠. 근데 언론에서 그걸 키우고 막 그런 거구나.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의 속성이죠. 저희들도 이제 네. 그 방송 많이 해보고 네. 그랬지만 네. 그러냐면 이제 각을 세워야 되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커지는 거죠. 또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큰 공통분모나 뭐 저 큰 힘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돈봉투 사건은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뭐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쭉 보면은 검찰이 이제 무리한 수사를 지금 계속 네.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돈봉 사건에 이제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공수처에 고발하셨더라고 보니까 네. 네. 불 안 먹고 먹어야 되겠네요. 아니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기능이 뭐냐면 회의예요, 회의. 그렇지. 매일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 회의에서 뭐 얘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국회 그 외통위 소회의실이라는 곳을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나눠줬다며? 기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돈을 나눠줄 수 있냐고. 아. 거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문위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거기에 그 자리에 보좌관들도 다 있었다는 거. 저 네. 기억이 잘 안 나던데 보니까 의원들 뿐만 아니라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돈목터를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씩. 300만 원, 5만 원쯤 얻어도 이 정도 돼. 아니, 저, 그래서 황당한 거고, 그럴 수도 없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면 한 5분이나 10분이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예. 일이고요. 그것이 그렇게, 그런, 이제, 검찰들은 보면, 그러면 그 특활비를 그렇게 나눠주나 보죠? 사람들 모았을 때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두시 그런 모양이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검찰 수사가 되고 그 이름을 발표를 아무 때나 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검찰 수사도 처음에 무슨 5, 6명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5, 6명. 아, 예.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돈이 좀 뭐가 이렇게 밝혀졌나 보죠.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꿰맞춰서 20명을 했다가 국회 본회의 그 의사당에 출입하는 사람들 또 29명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29명 조사했다. 그러면서 또 20명 계속 얘기하다가 19명으로 얘기했어. 그럼 왜 한 명은 또 빠진 거예요, 또. 그러다가 지금 보면은 회의에 참석한 10명 얘기하고 또 5명은 또 국회 가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은 또 발표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검찰이 지금
시기도 조절하고 명수도 조절하고 사람도 이렇게 왔다 갔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검찰의 수사가 기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도 구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민주당 의원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무슨 돈봉 사건이라고 하는 면으로 해서 다 더 씌워서 민주당 분열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검찰이 그리고 국회의원들 꼼짝 못하게 꼼짝을 만들고 캐비넷에 있다 이런 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지금 온 것이죠 지금. 참 답답한 아이고. 거죠. 네. 그 저 10시 좀 지나서 뭐 기자회견 있으시더라고요. 당 대표가 11시에 기자회견합니다. 네. 원래 당초 10시 반으로 했었는데 11시 하는 걸로 해서 오늘 11시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당 대표가 이제 1년 동안 했던 소회라든가 그리고 그런가요? 오늘 네. 어떤 거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 아무래도 뭐 1년이니까요. 예. 1년 그러니까 8월 28일 날이 이제 맞아요. 1년인데 그날 이제 워크숍이 있어서 오늘로 이제 연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항쟁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겠네.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하겠네. 그런 얘기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특히 이제 검찰의 체포동향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9월에 가장 당에 이제 체포동향 왔을 경우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대한 문제.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그거는 원래 이제 국회법에서는 이제 표결 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돼 그거를 표결 처리하는데, 원래 자율에 다 맡기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걸 뭐 가부관에 결정을 하라, 뭐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한 거죠. 아니, 그거는 원래 국회법에서 그 표결을 하게 돼 있고, 비밀투표가 부정인데 그걸 가부관에 그걸 결정하라고 그걸 얘기하는 의원들 볼 때는, 아니, 그런 다선 의원들 보면, 아, 이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나요? 그 이재명 당대표를 그래서 검찰에 그냥 바치는 걸, 재물을 바치는 거를. 넘기고 싶은 거지, 그냥. 근데 그걸 감추고 싶은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그 사람들은 넘기고 싶은 것 같아, 이재명 대표. 이미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 가결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가결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게 말이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만 국회의원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 검찰의 논리에 지금 계속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이제 실례입니다만 초선이시잖아요. 예, 초선입니다. 초선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지금 궁금해요. 민주당의 초선들.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분위기는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결사 항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일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대다수의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지도 체제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은 이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인 반면에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초선의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사법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다 사실은요. 근데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럴 경우에는 더 강하게 당대표와 함께 단일 지도 체제로 해서 쫙 힘을 모아서 가야만 이걸 극복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래서는 이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도 생각해요?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것들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정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특이한 정권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회에서 받았던 정치적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훈련도 있고 정치적 훈련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트너도 있고 그런 파트너에 대한 인정도 하고 거기서 또 합의해서 대화와 타협 합의를 통해서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이게 아예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국회 안에서 뭘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왔던 과정인 거죠.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 윤석열 정권과 싸웠냐 못 싸웠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정권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바라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알겠습니다. 예. 네. 항상 눈꽃 뜰 데 없이 바쁘실 텐데.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역구가 중구 성동구 을입니다. 네. 네. 우리 장 PD님, 우리 저 혹시나 우리 저 대변인께서, 물어보고 싶었던 뭐 채팅방에 올라온 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을 해달라 그랬더니 질문은 안 하시고요. 예. 김정길님, 검은콩 새알님, 님의 친구님, 불출마님, 불출마님은 이거 아이디가 좀 그런데 따로 저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꼭 예. 출마하라고 하십니다. 출마하는데 좀. 출마하는데. 이현님 네.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뭐 계속 달아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질문은 안 하시고요. 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정심님, 박성준 의원님 존경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일목요연하게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미영님, 박성준 대변님 민주당에 열일하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대표님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조진경님, 박성준 의원님 꼭 재선 통과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탄핵 언제 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상. 뭐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뭐 어려운 거고요. 국민의 이제 에너지가 이제 쌓이고 항상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는 그 끓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넘어야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게 어디까지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항상 역사에서 보면 갑자기 터지더라고.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측 못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인계점이 가능한 어떤 사건은 팍 터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고리가 하나 있는 것이죠. 맞아,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부패의 고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뭐가 이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대비는 해야겠죠. 사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폭군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 집단들이 왜 어떻게 사라지느냐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를 했더군요. 옛날에. 그래요? 세 가지더군요. 보니까 그 이제 그 집단의 수장은 건강과 이 생명이 이제 제일 그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내부 분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시민의 공격. 이 세 가지가 이제 그런 이제 결합이 됐을 경우 이제 결합보다는 하나의 요소가 하나의 내부 분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부패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정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중에 하나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이제 시민들이 이제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 과도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계속 영린을 건드리고 있어요. 아주 개무시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건 특이한 정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좀 전에 그 김진혁 그 하신대 교수가 얘기 토크하는 중에 네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을 벌써 나온 수산물을 이제 군대에다가 네네. 급식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군인들은 그래요.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나 학교 급식 엄마들이 이제 난리칠 거야. 그러니까 거의 못할 거라고. 막 1, 2개월을 하겠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그거 먹겠어요? 안 먹지? 나가서 사 먹지? 안 먹죠. 대통령실도 이제 한 1, 2개월 먹다가 이제 나가서 사 먹겠지. 그 사람들도 죽는 건데. 근데 군인들은 이건 먹을 그러네요. 수밖에 없잖아. 예, 예. 거기다 쏟아 부을 거란 얘기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제 은폐하고, 뭔가 그 조작하고 하여튼 이 정권은 어떻게 지금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참 걱정이 앞서는데 또 같이 국회는 또 국회대로 또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그렇죠.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어려운 가운데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박성중 대변인 이제 바쁘셔갖고 보내드리고 또 저희도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성중 제가 대변인 대변하니까 혹시나 의원이 아닌 줄 아셨던 출마하라. 현직 국회의원이십니다. 현직 국회의원이시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하고 열심히 언론에 노출되면서 싸우고 계십니다. 자, 내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내일은 그 교사 노조 문제, 교사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요. 그래서 조성범 선생님을 저희가 모실다 그럽니다. 이분이 아마 현직 교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교육청에도 계셨고 그래서 자 내일 금요일인데요. 저희들 아침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변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